제90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열리는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입니다. 먼저 숭고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순국 선녀들과 해외 참전 용사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오신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분단 74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한반도 북핵의 북력의 처참한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질 않고 있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여전히 북녘 땅의 동포들은 기아와 인권 유린에 시달리고 있고 북핵과 미사일로 한반도의 평화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 세습독재 정권에 이러한 반민족, 반평화적 독재를 지켜봐야만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외면하고 애써 만든 북한 인권법까지 사문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는 한마디 항의 못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와 대북 식량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에 참된 의미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대북 굴종 정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강력한 압박으로 북핵을 폐기하고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것만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길임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새로운 경제 비전을 위한 2020 경제 대전환 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제가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 경제실정백서 특위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 경제 실정 상황을 낱낱이 파헤쳤고 참담한 민생의 실상을 담은 징기록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이런 경제실정 비판을 넘어서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 추진할 새로운 경제 비전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을 실천해 나갈 기구입니다. 각계 전문가와 청년, 여성까지 참여하는 메모드급 위원회로 우리 당 사상 최대의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 폭정으로 인해서 차마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가짜 통계들로 국민들을 속이면서 이미 실패로 끝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끝내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걸로도 모자라서 나라가 빚더미에 앉을 상황인데도 국민들에게 총선용 현금을 살포할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까지 모두 무너지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게 될 것인가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이 정권의 망국적 좌파 경제 폭정을 막아내는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건강한 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우리 최고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경제 살리기를 위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지난 패스트트랙 처리, 강행 처리 이후에 사실상 여당의 입장과 태도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3당 대표가 그나마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중청객인 청와대가 또 끼어들어서 갈등 중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 청와대 관계자가 국민들께 많이 혼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청와대의 야당을 대하는 오만과 독선입니다. 청와대가 나설수록 국회의 문이 더더욱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당, 그 누구보다도 국회를 열고 싶습니다. 전국의 힘은 바로 여당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야당의 분노를 자극하고 갈등을 확대시킵니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우리 당 의원들은 모든 것을 정말 걸고 저항하고 막았습니다. 이에 여당은 우리 당 의원 56명의 우리 당 의원 그리고 사무처 당직자 및 부자 등을 고발해서 위협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악의적 의도가 없는 바람들도 틈만 나면 물고 늘어지면서 막말 프레임 정당으로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또 야당의 행정부 견제 활동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우리 당이 공무원들과 산불 대책을 논의하려고 한 것도 폄훼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야당을 설득하는 올바른 여당의 자세입니까? 말로는 함께 국회를 열자고 하면서 정작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무조건 항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면 그 어떤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붕괴시켜버린 패스트트랙 폭발을 이대로 갖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수의 횡포로 운영되는 비정상 국회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떠한 악법, 또 어떠한 독재법을 또 밀어붙일지 모릅니다. 그러면 국민의 기본권이 실종되고 침묵의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러한 대한민국에는 민생도 인권도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패스트트랙 처리 이후에 얼마든지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5개월째 논의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묵혀두면 어차피 통과될 법이기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임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속도 조절론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기관, 전문가, 국회기관들이 이야기 했었습니다. 시종일관,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해오던 이 정부가 2년 만에 비로소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자인한 것입니다. 전환적 자세, 반가운 모습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계를 직시한 것 다행입니다. 하지만 단순 속도 조절론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가지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경제 실험으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해야만 했고 막대한 실업과 고용 한파에 국민들이 떨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와 좌절을 남긴 정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삶의 기간을 침식당한 분들께 대통령께서 머리 숙여 사과해 주십시오. 두 번째,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대폭 늦추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버린 최저임금의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 부작용 치우침이 필요합니다. 여야정이 그 대책을 함께 찾아서 곧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주휴수당 부담 해결,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속도 조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홍 부총리께서 정년연장 말씀하셨습니다. 정년연장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의 문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정년의 개념이 무색할 정도로 누구나 마음껏 계약을 맺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입니다. 꽉 막혀있는 노동시장을 유연화시키고 기업 신규 고용을 방해하는 근로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80세, 90세도 능력만 있다면 마음껏 취업할 수 있는 자유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년 연장 찬반이라는 과거 프레임에 갇히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급한 고용정책은 노동개혁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당국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둔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31일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훈 최고위원이 이번 주 우리 정부가 북한에 식량 5만 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상당히 자세한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서훈 의원이 그와 같은 발언을 했을 당시에 주무부처인 통일부에서는 아무런 발표도 없었고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행적을 살펴보면 지금쯤이라면 이미 기밀 유출자를 색출한다면서 통일부 직원 휴대폰을 걷어가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당 발언을 한 의원을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본질적인 차이는 누가 발언했느냐, 여당 의원이냐 야당 의원이냐인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이 말하면 정보 공개고 야당 의원이 말하면 국기문란처럼 몰아붙이는 이 정권의 이중성이 또다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중성도 이중성이지만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오늘 대통령과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패트릭 세나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타결할 수 있는 위협적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역시 북한의 핵 위협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에 의한 안보 위기 우려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국회가 열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당 탓을 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지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이 섣부른 대북 식량 지원인지 퍼주기 원조인지 정말 엇박자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국민들의 안전 문제, 경제 문제, 안보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 등 산적한 인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정치는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정운영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법률 정비를 통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의회가 사라졌습니다. 여야 갈 것 없이 정치적 합의나 협의보다는 남탓 공방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라는 것은 시간적 효율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적 합의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할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역지사지하며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입니다.
국민을 통합시켜내고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적대적 관계를 갖게 하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이러한 정권을 보면서 또한 반쪽짜리 나라를 또 반쪽으로 나누는 이러한 정치를 보면서 참으로 피를 토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는 지역 감정보다도 더한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할 수 있는 의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강화문으로 나선 것입니다. 국회에 협의하고 논의할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청와대로 직접 찾아간 것입니다. 정치가 사라진 국회는 헌법기관이 국회의원의 역할마저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 같다며 강제로 사고임을 시키고 제1야당의 정책협의에 해당 공무원이 참석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히 항의해야 국회의장은 방조하고 있고 또한 여당 원내대표는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대하지 않는다면 여당 역시 존재의 의미가 급격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여당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청와대와 그 참모들의 목소리만 남아있습니다. 야당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여당은 이를 잘 듣고 추스려서 국정에 방영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당의 목소리는 무작정 정치 공세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결보다는 사법부로, 행정부로 그 역할을,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소위 정치를 종합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들이 끈질긴 협의를 통해 그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사라진 정치가 사라진 지금의 의회를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더불어 민주당에 당부합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청와대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합의정신을 대사하여 의회 정치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533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처음에 발족 당시에 그 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민변 출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이 과거사위원회는 실질은 정치보복위원회다. 수사 결국은 감정풀이할 거고 보복성 수사 다시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러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결론은 지금 과거사위원들의 이 활동이 결국은 다시 수사를 받게 되고 고소고발로 또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수사를 할까 이들이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였습니다. 김학의, 뭐 탈북간첩 유우성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게 편향되는 거라는 걸. 그러면 만약에 국민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제1야당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권양숙 역사의 640만 불 뇌물 의혹 사건은 왜 안 하죠?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 사건을 쭉 보면서 그 김종민 변호사, 위원이었던 사람이 했던 말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사건 발표는 한편의 소설을
보는 것 같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은 쓰레기통 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작품이다.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양식이나 양심이 있다면 관련 기록과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기존 수사가 명백히 잘못되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쭉 끝나고 나서 제 머릿속에 남은 거는 아, 영화 한 편을 봤다.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제목은 뭐냐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주연 배우 누구냐면 윤지호예요. 윤지호 씨가 누구신지 다 아시죠? 김수민 작가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니까 그 다음날 캐나다로 도망갔습니다. 이 윤지호 씨에 대해서는 안민석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들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도 합니다. 모금도 해요, 후원금. 이 사람은 안민석이라는 국회의원은 또 이렇게 말해요. 윤 씨의 외로운 싸움을 지켜주고 동행해야 한다면서 윤지호와 함께하는 모임을 주도했어요. 국회의원들 함께 가담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무슨 일을 벌였냐면 신변 보호해준다고 호텔 비용 다 대줍니다. 900만원. 이 9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는 숙소를 또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뽑아봤어요. 영화 제공 제목은 대국민 사기극, 주연 배우는 윤지호, 조연은 안민석 국회의원, 서울경찰청장. 그 다음에 이제 협찬사, 후원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후원사 협찬사는 JTBC 뉴스룸,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나인, KBS 오늘밤 김재동, YTN의 스탠바이미, SBS 8시 뉴스, CBS 김현정 뉴스쇼, 후원 방송사입니다. 그 다음에 TBS 김어준 뉴스공장 이렇게 있습니다. 또 격려사 하신 분이 계십니다. 격려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장자연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한 철저 수사를 지시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아카데미상 받아야 되는 정도가 아닌가.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안민석 의원은 옛날에 최순실 잡으러 유럽 가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윤지호 잡으러 캐나다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윤지호 잡아와야죠. 그래서 여기서 수사받게 해야지. 지금 캐나다에서 뭐 법적인 자기가 조치를 취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왜 캐나다에서 그럽니까? 들어와서 국내에서 싸워야죠. 그 다음에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무슨 스위스 계좌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무슨 돈 뭐 몇백조만 얘기하신 건 아니세요? 그러면 이분은 결국 지금 늘 거짓말로 우리 국민들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나와서 진실로 얘기하고 본인이 왜 그랬는지 좀 해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2020 경제대전한 101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9일날 KBS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2분기부터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말과 휴일 동안 발표된 2분기 첫달 4월의 성적표인 4월 산업활동동향 5월의 수출과 경상수지 전망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발간한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로서 확인된 내용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결과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비 소매 판매는 22%나 급등한 면세점 판매 덕분에 1.4% 플러스를 보였지만은 소비자 심리지수는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모두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더블 마이너스 기록 중입니다.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7% 늘었지만은 제조업과 광공업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10.5%나 늘어난 사회복지 덕분에 서비스 생산이 1.5% 증가하며 추락하는 생산을 세금 주도 정부의 복지가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는 선행지수 모두 100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발표된 5월 수출은 6개월 연속 마이너스에다가 2월에 이어서 또다시 두 자릿수가 거의 감소했습니다. 결국 경상 수지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적자로 추락할 것이라는 경제부총리의 전망이 발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경제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님의 4,080km 민생 투쟁 대장정에서 확인된 민심, 매월 매분기 발표되는 모든 통계가 증명하는 청와대 지시 민주당 주도 행정부 집행의 정책 실패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경제는 자유한국당입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일으켜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과 자유한국당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민심을 경제대전환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내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됩니다. 황교안 대표님의 임명창 수여식으로 한여름을 관통하는 100일간의 경제정책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정책위 의장님, 여의도 연구원장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이 이끌고 총 74명의 위원님들과 정책부 전문위원님들, 여의도 연구위원들 전원이 참석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경제실증백서위원회의 10분의 교수님께서 용감히 나서셨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름을 밝히면서 그런데 이번에는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더욱더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구성은 총괄본과 그리고 새로운 경제의 시장경제 세축, 활기찬 시장경제, 따뜻한 시장경제, 공정한 시장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노동시장 분야, 그러니까 상생하는 노사관계 분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총괄 분과,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분과가 되고 분과의 위원장님은 당 소속 의원님 그리고 민간 위원님을 공동 분과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경제와 민생을 일으키는 새로운 경제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경제실증 징비로서 지적된 문제점, 그리고 민생대장정에서 수렴된 민심, 그리고 건의된 정책과제, 지금까지 당이 준비해온 경제 관련 입법, 이런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특히 청년과 여성들의 의견이 곳곳에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곧 경제재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분과별 토론회 세미나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은 그때그때 국민들께 그리고 당대표님과 원내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께서도 분야별 완료된 과제부터 수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여름 휴가를 미루더라도 분과별 전체 회의, 편집 회의를 거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에 최고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께도 결과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자유한국당의 노력에 최고위원님들, 언론인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지난주였죠. 최근 국가유공자를 신청했던 천안함 생존자병 청년 세 분이 국가유공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순위를 들여다보면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생존장병이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건 2017년 8월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에서 천안함 생존장병들이 국가의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는 그 당연한 일이 거의 2년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한 분은 서류 심사만 6개월이 넘게 소요가 됐습니다. 통상적인 절차가 이유 없이 계속 미뤄진 것입니다. 제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자료 요구를 계속하고 왜 이렇게 절차가 미뤄지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허송 세월이 걸렸을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은 집까지 방문하며 일사천리로 국가유공자 지정이 이루어진 걸 보면 더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청춘의 꿈마저 포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분들은 분통 터져하는데 온갖 특혜를 주면서 사회주의 경영마저 국가유공자라는 오지라퍼 국가보훈처가 정말 나라를 위한 애호의 본인에 충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진짜 나라를 지켜낸 호국용사들을 기리는 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은 당 대표님의 뜻을 존중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난 금요일 발언이 그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게 빌미가 된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